남은 목계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. 하나의 나무가 그릇이 되기까지 수십 수백 번 정성과 혼을 담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만 한다. 까다로운 노칠과 건조 과정,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과정 끝에 남원의 명품 목기가 탄생한다.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나무 먼지와의 사투. 눈으로 들어가고 어찌다 보면 코로 들어가고 재치기가 나오지. 재기를 만드는 일은 쉴 새 없이 이어진다. 그런데 올라가죠. 야, 무슨 땅 올라가죠. 아니, 나라 올라가면 또 에이, 참 말고. 공장 분위기가 심각해졌다. 작업을 지켜보던 김광일 목기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재기의 외형을 만드는 초벌깎기 과정에 문제가 생긴 듯한데 확인해보니 전부 불량품뿐이다. 그릇의 테두리가 두 줄로 찍혀 나온다. 조금만 돌려야 되고 조금만 풀어서 다리틀의 칼날 높이가 맞지 않는다.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데 그만!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 돼요. 여기가 얇아 또. 그렇게 올려버리면 여기가 작아지지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. 아이 무슨 소리. 여기가 작아지지 어찌 그래요. 여기가 올라오면 이름이 작아지는 것이지. 아니 여기를 빗물으면은 빗물으면 따라서 올라간디요. 뭐 무엇이 따라서 뒤에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. 아 뒤에가 따라 올라가지요. 왜 그것이 따라 올라가죠.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. 해본가 하면 내가 방금 얇아서 안 돼야.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다시 고쳐보는데 올라간 게 자꾸 얘기해서 내려. 이거 학부로 부려요 그거. 이번엔 목기장이 직접 나섰다. 이제 요 짝으로 끝내기만. 아니 옳지. 조금 더 내리. 나무를 깎는 칼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균형 잡힌 그릇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을 깎을 땐 모두가 예민해진다. 요거 올라가면 요것도 따라 올라와요. 근데 이게 요거이 작아져. 요것도 작아지고. 요거 재기의 높이 단 1mm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. 이렇게 가끔씩 사장님하고 싸우기도 하시나 봐요. 도로 싸우지. 내가 지기야 지지만은 원리가 다 내가 맞을 때는 어디까지나 같이 엄마 올라가지. 다음 날 한창 작업 중인 박세길 씨에게 김광일 목기장이 찾아왔다. 됐어, 이거 하나 잘하시고 기원님 하나 잘하시고 삼도 안 돼. 감사합니다. 어제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음료수로 대신 건넨 화해의 표시. 화해도 금방 하시네요. 아 나오고? 네. 왜 금방 해? 그날 끝나. 아... 이것이 저의 서로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계 보는데 의견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야. 근데 그거 갖고 뭐 오래 가고 그러진 않네. 금방 또 끝나버려. 30여 년 함께 해온 두 사람의 고집스런 세월 속에서 제대로 된 나무 그릇이 만들어진다. 100기로 완성된 재기는 칠하기의 첫 단계로 들어간다. 그릇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
방습 방수를 높이기 위한 초벌침. 나무에 칠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푹 담갔다가 빼낸다.